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절도마징입니다. 자, 오늘은 그 몇 달 만에 이렇게 저 우리 자주 갔던 그 영양 달바골에 그 두 모자 보러 갑니다. 제가 몇 달 동안 가진 않았지만 그동안에 쭉 이렇게 떡구씨랑 늘 뭐 이틀 멀다 하고 전화 통화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뭐 봤을지는 않습니다. 영양이 그런지 잠시 후 60km 더 마시면 말탄내 구간입니다. 좀 마시면 하네.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기본 할 일이 많았겠네. 달바골에 어떻게 뭐 농사는 어떻게 잘 짓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손이 모자라가지고 고추농사도 떡구씨도 참 저희가 많이 좀 그런가 봅니다. 그동안에 둘째 형님 뭐 때문에 사실은 뭐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보고 제가 지금. 7.4가 이 일광용 앞이라고 길가에 다 나와 있으면 저기 있었는데 올해는 안 나오네. 골짜기다. 아직도 묵혀 보이네. 작은 밭이 같아서 뭐라 해야지. 옥수수도 좀 심지. 그러니까. 아까운 밭이 다 암칸에 끓였네. 아이고, 살이 많이 빠졌네, 그동안에. 어, 살이 많이 빠졌네. 어, 살이 많이 빠졌어. 살 빠졌다고요? 살이 그래. 아이, 안 빠졌네. 뭐 안 빠지기는? 살이 많이 빠졌구만. 왜? 참네. 전에보다 못. 그래. 전에 내가 볼 때면 살 통통하게 쪘었는데 요즘 그러니까. 많이 빠졌네. 아, 그때보다. 어. 일이 많잖아. 아, 일 많아서. 그 잠을 못 잤나 봐. 잠이 와. 눈이 구멍구멍하네. 자, 오늘 이렇게 그 달밭굴에 왔는데 덕구씨가 지금 살이 많이 좀 빠졌네, 예전에 비해서. 이야기로는 일한이라고 그래가지고 살이 빠졌다는데 그럼 다행이고. 아, 여기도 깔아보네, 그 자갈을. 자갈 깔았네, 여기를. 요 아마 두차 돌을 올게라. 여기 자갈 누가 깐기라? 어? 자갈 누가 깐기? 군에서? 내가 신청해가지고 내가 했는 게라 이거. 이거. 네. 아이, 잘했네. 좀 이따가 두차 돌을 올게라. 오늘이가 내일이가 모레 될지 몰라. 엄마는 계시나? 네? 엄마 계셔? 아이고야, 아이 참. 여기. 안녕하십니까? 손님 오십니다. 아니요, 이거 안녕하세요, 여보. 저희들 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그동안 어찌 지내십니까? 아이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다리가 아파서. 하나 쯤 이렇게 남자들 세 명이 막 짜증 들어가. 자는 자는 거야. 아, 시댐 소리지 말고 그만. 그래가지고 자가 나갈게. 한번 택 타고 내려가자. 아, 또야. 예. 됐다고만. 그 신이가 막 짜들고 들어라. 세 명이가 똑같은 사람들이 막 들어가. 내가 시급을 하고 자를 깨워서 자는 거 깨웠게. 뭐 그 사람들이 올 이유가 없는데 도둑질 하기도 없는데. 그렇게 막 밤에요. 밤에 12시 넘었어요. 밤 12시에. 아, 들어올 수 있어 봐. 아유, 앉아줘. 옷 갈아입고 그 식사로 와야지. 시계 12시인데. 아니, 우리도 저 아침 먹고 와가지고 4시 한 마리 왔거든. 근데 우리도 배가 다 고픈게네. 식사로 와야지. 옷 갈아입고 하이소. 예. 아이고. 왜 자꾸 돈 쓰려고 하니까. 아니, 저 모처럼 왔는데 또 밥 한 개 해야지. 저 옷 또 갈아입고. 네? 옷 갈아입고 슬슬 나와. 그래. 나 원래 이래 가. 그래도 어머니 얼굴은 좋아 보이네. 응? 얼굴은 좋아 보여. 아이고, 얼굴이 더 많이 말르신 것 같은데 보니까. 아, 그래가지고 뭐 자꾸 뭐 일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봐, 남자들 다리가 아파. 그렇지. 아, 그래, 남자들이 세 명이가 봐 쫓아 들어와. 아, 이 양반들 밤에 한번 12시 넘었는데 말 들었나가 봐, 좀 들어가보고. 아, 그래가 겁이 나가 자는 걸 깨웠잖아. 그랬지. 아이고, 이거 아저씨 하나 있네요. 고마워 있다가 어머머. 그래가 자를 깨워서 깨웠게. 니네가 버려야 저 아저씨에게 서이 내일 가는다 안 가더라. 나갈게 한번 택시 타고 가더라고. 어머. 아니, 그럼 택시들이 그저 차를 타고 왔는가 봐. 자가용. 밤에 때 아, 밤에 자가용 타고 왔는가 봐. 그뭐 여자한테 강가를 살러 갔지 뭐. 에이, 이거 뭐 그럴까 이 설마. 설마 뭐 그럴까 얘.
그러다 세 명 막 내가 저렇게 알아 깨웠길 아이고 남자가 하나 있네 이러면서 고맙다 보자 그 니야 나 듣고 보고 도망갔네 내가 바로 그 깨웠길 나갈게 한번 대수해 다 대태 오늘 가더라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그래 그때가 언젠데 며칠 됐어요 며칠 됐어 며칠 됐어요 한 열 넘어 열을 넘어 밤에 그 12시가 넘어 봐줘 그때가 아 양반들은 말을 밤에 12시가 넘어 들어오는 거지 아, 그래서 잘 안 깨우시면 나도 조사한테 났지 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미쳤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잘 안 깨운 거지 아이고 좋은 거 하나 있니 구멍 가잖아 아이고 옷 갈아입고 있어 네. 어 그래 그 요거 저거 저 잘라 이러면 되는데 굳이 뭐 필요 있어 엄마 좋아하는 거 사왔어 나 이거 비상용 비상용 칼이라 굿 어머 야이 어머 꿈을 어때? 괜찮아. 자, 이리 와. 괜찮아. 예전에는 바로 여기 앞에 여기 개 이렇게 망치 얹어놓고 이렇게 있었는데 여태 큰 개가 어디 왔노? 여기 있던 큰 개가 어디 왔어? 여기 큰 개 있었잖아요. 여기. 아, 저 아, 저 옆으로 갔구나. 아, 옆으로 갔고. 여기가 보면은 비가 오면은 항상 물이 고여가지고 별로 뭐 다니기 안 좋았었는데 위에다가 함석 올려놨다 저기서 절여놨고 비 맞지 말았고 저 비만 치면은 그래도 그거 아닌데 아이고 얘네들은 그대로고 아이고 얘네들도 야 털갈이 안 해 맞아 털갈이 해 지금 야, 저 꼬물이 조금 하나 지치니까 많겠나. 야, 그때 또 주먹만 하더만은. 그래도 열심히 길가 나십니다.